쌤은 화면에다가 이거를 띄워놨습니다. 화면에다가 미리 좀 띄워놔서 그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태블릿이라든가 핸드폰을 보면서 그리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핸드폰으로 접속 중인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박아면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걸 프린트를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돼 있으면은 가능하겠고요. 지금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에 진행할 때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연필로 아직 35분이 안 됐나요? 밑작업만 살짝 해놓을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높이는 대략 이 정도 잡힙니다. 눈높이 너무 안 나오는데. 그리고 건물을 육면체 박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면체 박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유곽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유곽을 여기다 그려놓는다 생각을 해주고요. 눈높이가 있는 부분은 빠듯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쪽 벽면 대략 이렇게 보이고요. 연필을 스케치를 아주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큰 기울기만 좀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다가 좀 불안한 부분, 이게 틀릴 것 같아 본인 느끼기에, 그런 부분들에다가 살짝 이제 보조선을 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스케치가 없는 게 부담이 없어요, 사실은. 스케치를 해놓고 그리면은 그 스케치 해놓은 대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 오히려 크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가 없으면은 그러다가 좀 틀리면은 옆으로 살짝 옮기면 되고, 굉장히 큰 실수가 아닌 이상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스케치를 해놓으면은 그대로 다 그려야 되잖아요. 수정하기도 어렵고. 아무튼 그래요. 선생님은 카페인 줄 알았는데 제주 맥주라고 돼 있어서 학생들 그림 그리는데 좀 그렇긴 합니다. 이름을 나중에 뭘로 바꿀까요? 아까 퀵 드로잉 하듯이, 그러니까 빠른 드로잉을 하듯이 대강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펜을 이용해서 그릴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잡는 거고, 아직 문을 안 열었나 봐요. 문이 막혀 있고, 돌담 제주니까 뭐 그런 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게 맥주를 만드는 정지하는 이 수제 맥주인가 봅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고, 혹시 이게 난로는 아니겠죠? 제주 맥주 글자도 있고 간판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화면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지금 연필선이 워낙 약해서 잘 그냥 들어갈까 그랬나. 잘 보일지 보일지. 대강 이렇습니다. 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이 정도 선으로만 살짝 그려놨고요. 펜, 원래는 올리카로 그리려고 했는데, 올리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프로시안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면지 같은 거 하나 옆에다 놓고 그리면 좋아요. 그리다가 손을 이렇게 써본다거나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뭐부터 그려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건데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싶은 데부터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싶은 데부터. 어반 스케치는 그래요. 근데 혹시 전공자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시 미술이 제한 시간 내에 그려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해야죠. 살짝 번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펜을 조금 더 얇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프로시안. 아까도 프로시안 했나? 아까도 선생님이 프로시안이라고 했나요?
얘가 프로시안이고요. 예. 프로시안 맞죠? 약간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요. 얘가 프로시안이고요. 얘는 프레이저입니다. 프레이저, 프로시안. 별 차이는 없죠. 아, 가격 차이가 있군요. 얘가 좀더 가는 게 나은데, 얘는 EF 축이 아니라 F 축이네요. 아까 얘가 EF 축 0.3이라서 있군요. 다 틀렸어. 이 유럽에서 생산되는 펜의 EF랑 아시아권에서 생산되는 EF랑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펜이 유난히 더 얇고요. 유럽 쪽 펜이 좀 두껍게 나오는 편입니다. 뭐 영문 같은 경우는 펜좀 두꺼워도 그렇게 쓰는데 지장도 없고 이뻐요. 근데 한문 이로 같은 경우는 이 두꺼운 펜 쪽으로 그릴 때, 아니, 글씨를 쓸때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가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최근에 여러 가지 펜들을 좀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손에 딱 맞는 그런 걸 찾지 못했어요. 그나마 지금 요이 프로시안하고 프레이저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저 프레이저는 립을 바꿔봐야겠네요. 너무 두껍게 나오네. 물론 이제 좀더큰 종이에 그릴 때는 펜이 좀 두꺼워야죠. 근데 좀 A4에 그릴 때는 이 EF 촉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이 프로시안이 F 촉이긴 한데 EF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EF를 선택하면은 너무 가늘게 나온대요. 근데 또 우리 학생들 중에 가늘게 나오는 거 이런 거좀 선호하는 친구들은 EF 촉이 좋겠고요. 선생님은 만년필 립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얇게 나와요. 첫 시간에 얘기했을 텐데 집에 있는 고가 만년필 립 거꾸로 해서 쓰면은 아빠 선생님 슬퍼합니다. 그건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좀 드로잉용 펜 크게 부담 없는 이런 애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담 우리 지난 시간에 모카 우체국 그릴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많은 돌들 더 언제 그려요? 그런 마음을 그리면은 지겹습니다. 다못 그려요. 그래서 1초에 돌을 두 개씩 그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1초에 돌두 개. 일본인 100시간 그려요. 여기는 돌을 다 합쳐야 200개도 안될것 같은데, 100개도 안될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실습을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걸 다 보고 들어가도 관계는 없지만은 그럼 여러분 나도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려야 될 경우가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그려가면서 같이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 설명은 계속 켜놓고 들어가도 되고요. 혹시 이제 핸드폰 안에 있는 자료를 써야 된다, 잠시 꺼야 된다, 그러면 잠깐 접속을 끊어도 됩니다. 지금 대기실이 아까 꺼놨는데 살아있나요, 아직? 대기실 꺼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튕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재접속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상태, 선생님 오늘 마이크를 새로 선택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있긴 했는데 선생님 마이크를 잘못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웹캠에 있는 마이크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노이즈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지금 오디오 상태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상한 점이 있으면은 나중에 꼭 피드백을 주세요. 선생님만 모르고 있게 하지 말고. 그래야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방송 환경이, 수업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돌담이 거의 그려져 가고 있네요.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돌담 그리다 끝날 것 같아요. 라이너, 피그먼트 라이너 있는 친구들은 피그먼트 라이너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의 장점은 번짐이 없어요. 이건 이제 잉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번짐이 있고, 근데 또 라이너에는 두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이런 이제 돌 같은 거 그릴 때는 0.05 제일 얇은 걸로 해주면은 더 좋겠죠. 지금 하는 시범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다시 보기는 조회수가 0이더라고요. 자꾸 얘기해. 사실 그거는 비공개로 올려놨어요. 약간 일부 공개. 우리 수업한 학생들만 볼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전체 오픈은 수업이 종강한 후에 그때 전체 오픈으로 다시 돌려놨거든요. 그럼 일반인들도 좀 보고 그러는 건데, 선생님 채널 자체가 학생들 수업 자료실이에요. 출강하는 학교 자료도 올려놓고, 그래서 보는 학생이 많지는 않아요. 구독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때문에 급히 만든 계정입니다. 그게 난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좀 오래 가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면 주어진 시간 계획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틀리는 거, 그런 게 크게 생기지 말고, 여기 제주 비열을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카페 간판인데요. 스펠링이 맞나요? 제이자가 저렇게 생겼나요? 이게 만약에 현장 스케치였다면은 이렇게 여유 있게 할수 있는 시간은 적습니다. 아까 선생님 처음에 보여준 퀵 드로잉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그릴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오래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검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리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펜화의 일종이고, 어반 스케치 가볍게 편하게 하는 드로잉입니다. 좀더 스케일이 커지고, 재료가 좀더 복잡해지고, 종이가 좀 다양해지고, 그런데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펜화로 들어가겠죠. 어반 스케치와 일반 회화 작업하고의 차이가 있다면은, 어반 스케치는 어떤 작품 발표라든가 어디에다가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본인의 어떤 여행지라든가 인상 깊었던 건축물, 장소, 이거를 본인의 감성을 담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림 잘 그리는 걸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론적인 것도 겸비를 해야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투시도 사실 어반 스케일에서는 잘 몰라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걸 넣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좀더 짜임새 있고,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구조물을 만들 때, 좀더 구조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좀더잘 표현하기 위한 부분. 투시도를 많이 안다고, 투시도를 이론으로 잘 안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니에요. 잘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료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봐야겠고요. 또 이런 만년필 사용할 때는 힘 조절, 그런 부분들도 익혀야 되겠고요. 오늘은 연필 스케치를 하지만은 스케치를 안 하고 그릴 때는 일단은 부담감을 좀 줄여야 되겠고요. 중압감을 좀 버려야 됩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면은 틀려요. 그리다가 그냥 틀려도 관계없다, 실수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린 게 좋습니다. 아직 오픈 전이라 문을 막아놓은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요거는 20분까지만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할애 하는 데까지. 그 이후까지 막 시간을 굉장히 길게 끌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쯤은 이제 스케치를 같이 들어가고 있어야 오늘 이따가 또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지난주에 혹시 더 진행한 부분이 있으면은 역시 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따가 다시 또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나는 좀 보여주기 쉽지 않은데요. 같이 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 다른 사람의 그림들 보면서 그걸 어떻게 그려 나갔는지, 그 시간과 생각, 뭐 기법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배울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연스러운 삐뚤어지는 거, 그런 게 오히려 그림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더 보기 편하다는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재미있게 편하게 그리면은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로 재미있고 편합니다. 편합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볼때 어떤 그림을 볼때 답답한 그림이 있거나 좀 뭐라 디테일에서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물론 잘 그리긴 했는데 뭔가 조금 저건 내가 접하시는 그림 아닌 것 같아.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반 스케치는 그런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선생님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학교에 미술 수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라도 이렇게 한 번씩 그림을 그려보면서 미술 수업의 대체까지는 못하더라도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미술도 없고 음악 시간도 없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다 없어졌을까요? 여기 지금 틀렸죠, 선생님. 근데 그거를 굳이 그게 막 어떻게 틀려서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좀 틀렸다고 해서 계단이 무너지는 거 아니고 여기도 잘 보이지도 않는 데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린 사람밖에 못 느껴요. 그 조금 틀린 부분은. 지난번에 그 메모장에다가 한 타블렛 메모장에다 한 방법보다는 선생님 이게 훨씬 더 선이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내가 그리고 싶은데 선이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지난주는 그리고 싶은데 그려지지 않아요. 계단에다 뭘 이렇게 잔뜩 쌓아놨을까요? 전 계단으로 나갈까요? 이건 주로 통로가 아닌가 봅니다. 여기다가 이게 맥주 용기 같은데 그걸 잔뜩 쌓아놔서 진짜 그리고 싶은 계단이 없어졌어요. 물론 좀 그리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계단을 비울게요. 쌓아놓은 것들 다 없어요.
그리다가 여러분 질문,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재료에 대한 질문이든 영상에 대한 질문이든 물어보고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세요. 작년에도 수업할 때 학생들이 큰 질문들이 없더라고요. 뭐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난 그림을 안 그리나 싶었는데 또 그림이 또다 그려요. 예. 낯설죠? 온라인 수업이 이제 두 번째인데 늘 봐왔던 선생님도 아니고 이제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도 학교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채팅창도 카톡도 오픈 채팅을 하는 이유가 익명 프로필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단톡방을 이용했는데 안 봐요 거의. 그리고 자기 이제 모르는 친구들한테 자기 프로필이 노출되는 게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올해 작년이죠. 작년부터는 오픈 채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안 보는 것 같던데. 그리고 학기가 끝나도 안 나가도 되거든요. 아무런 이제 선생님 지난번에 인원을 잘못 해놔가지고 몇몇 학생들이 접속을 못했는데 지금 100명으로 늘려놨어요. 학기 끝나면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뭐 강제할 상황은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학기 끝나고 단톡방에 남아있어도 돼요. 혹시 또 알아야죠? 친구들이 또 들어와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거 같은 과목을 사실 두번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사교육비가 지금 하나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1학기 2학기 이어서도 할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두 학기를 연속으로 들은 학생은 없어요. 다음 학기에는 또 다른 과목을 경험을 하더라고요. 저 이게 세종시에서 교육청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는 강좌인데 선생님 강좌뿐만 아니라 좋은 여러 가지 강좌들을 경험해보는 게 좋죠. 이렇게 직선적인 표현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건축물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할 테고요. 좀 직선적인 표현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시골 풍경이 좋습니다. 좀 자연물이 많은 거, 나무도 있고 그런 걸좀 그리기가 수월하고 스트레스 덜 받아요. 선생님은 이제 이런 도시 그리는 게 재밌어서 이런 위주의 자료들로 좀 준비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 3점 투시거든요. 자료 준비를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저 그리고 싶은데 그런 애들 선택해도 돼요. 아까 처음에 잡았던 2점 투시 그 기울기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복잡한 기울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선들만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선은 특별히 투시를 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듯반듯하게만, 반듯하게 쓰지 말라 해놓고서는. 반듯하게 안 써도 됩니다. 그런 선들만 이렇게 비슷하게 지어주면은 그럴싸해 보여요. 이 종이에 그릴 때는 선생님이 종이 긁히는 소리 이게 좋더라고요. 그 소리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뭐라고 하죠? SMR 예전 한참 유행했던 거 소리 막 먹는 소리, 글씨 쓰는 소리 그런 거죠. 물론 이게 팬 입장에서는 자기 입이 계속 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마모가 되고 있는 소리예요.
바뀌는 소리 여러분들한테도 들리나 모르겠어요. 뻑뻑뻑 소리가 나는데. 뭐 하고 왔냐면요, 녹화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지난번에 뒤통수밖에 안 찍혔는데, 긁히는 펜의 단점이, 그 소리 단점이 이 앞에 종이가 껴요. 긁기가 아주 미세하게. 그런 단점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용하는 종이가 머메드디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친 종이에 좀 속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거친 종이도 있는데요. 이런 거친 종이에다가 이렇게 펜을 쓴다라는 거는 거의 사포, 선생님 세대에서는 빼빼라고 그러는데, 사포에다가 펜을 막 긁는 거나 비슷해요. 상당히 피로도가 있다는 점이죠. 펜에, 그러니까 펜의 마모도가 심해지는 거죠. 지붕이 더 올라가야 되나요? 이만큼 더 올라가야 되네. 아, 비틀어졌죠? 좀 그렇게 신경 쓰지 필요 없습니다. 예전 영상 어딘가에 이렇게 10원 보이다가 조금 비틀어졌는데 그리는 내내 그 얘기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 해서 정작 본인은 막 그 틀린 것 때문에 엄청 신경 쓴다고. 그렇습니다. 조금 비틀어지는 거 그림에 큰 영향 없으니까 그냥 그리지 않는 거죠. 자, 이 앞쪽도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앞에 조그만한 오두막처럼, 오두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간판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큰일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확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시생이 코로나 확진되면 그 준비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가 전체 얼수도비 되잖아요. 또 대전도 지금 몇몇 학교들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 확진이 돼가지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또 어떤 학교는 조기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좀 많이 나오면은 여름방학을 좀 땡기는 거예요. 학사 일정은 맞춰야 되니까요. 지금 세종도 연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선생님 대전 살고 있는데 어제도 20명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학교 학분이 됐을 때는 60명인가 그게 나오고요. 요즘은 선생님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마스크 올려, 자리로 돌아가,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요. 자리로 돌아가, 떠들지 마, 입 벌리지 마. 우리 그림은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 이제 학교 예고에서 하는 수업은 토론을 많이 해야 돼요. 발표도 많이 하고 그런 수업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걸 전혀 지금 지는 못하고 노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코로나 나와버리면 작년처럼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작년에도 온라인 수업 하느라고. 온라인 수업이 좋은 점은 없어요. 미술 수업은 특히 서로 보아가면서 위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좀 많이 떨어져 버렸죠. 더 와줘야 되는데 이만큼 돌담을 더 늘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이렇게 실수하면은 이번 그림 망했어, 이 생망이야, 다시 그려버리는데 그러지 말고요. 이거 잘 수습해서 이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제주 이 카페를 정확히 그렸는지 조금 틀렸는지 누가 확인할 것도 아니고
옆에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진상에서 보이질 않아서요. 이런 경우는 꾸며서 그리는 겁니다. 어떤 문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네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둡나요? 스탠드를 켜고 하고는 있긴 한데 살짝 어두워 보이는 느낌도 있었네요. 자, 20분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범도 20분 더 진행을 하고요. 시간이 되면은 채색까지 들어가고요. 시간이 안 되면 채색은 영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획대로 막딱 움직여주면 좋은데 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뒤로 다 나오군요. 여기 제주비어 간판이 있었는데 더 컸어야 되는군요. 그릴까요? 뺄까요? 유튜브 어반 스케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어반 스케치 작가들이 올린 동영상 강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이제 그걸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스케치를 해요. 그리고 어반 스케치라는 의미가 현장 스케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건상 지금 실내에서 그리고 있어서 엄연히 따진다 그러면은 어반 스케치라고 하기가 조금 뭐해요. 집에서 그리는 그냥 현장 스케치가 아닌 집에서 그리는 펜화 거의 긁히는 느낌이 좋은데 입에는 엄청 무리가 가는 소리라는 거죠. 혹시 아까 시범 중에는 지금 저는 키보드를 세워놔서 답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내주고서 그래서 이거 접속을 하고 있어야 전달이 되죠. 조금으로 이쪽 면은 그것도 끝났고요. 옆에 건물 들어가고 저 뒤쪽 건물까지 시간이 되면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그림을 돌리고 싶은데 이 돌리면은 영상에서 화면이 옆으로 돌아가 버려 가지고요. 최대한 돌리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그리기 편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돌리면서 그리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었죠. 신중하게 집중할 때는 잠시 말을 멈춰야 됩니다. 혹시 선생님이 그림 그리고 있어서 질문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친구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이 너무 목말라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반응이 있어야 선생님이 그걸 좀 계속 이어가는지 템포 조정이 좀 필요한데 선생님 반응이 없으면은 잘 하고 있나? 선생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좀 잘하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바도 좀 이렇게 눌러주면 좀 좋은데 이런 말들은 다시 보기 영상에서는 다 빼겠습니다. 다시 보기 영상에도 여러분 목소리가 들어가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진 않을 것 같군요. 그 유튜브에 어반 스케치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강의 내용들도 있거든요. 강의 학교 수업 내용 실습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은 둘러봐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 하는 수업이 기초 소양, 기초 조형 그쪽이거든요. 물론 이제 서양화 순수 쪽 지원하는 학생들은 조금 다른 전공이긴 한데요. 디자인 혹시 전공하는 친구들은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된다기보다는 참고가죠. 참고가 될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자, 또 우리 학생이 또 보냈군요. 역시 또 빨리 보내줬어요. 지난번에도 빨리 보내준 것 같은데. 네, 선생님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자판을 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요. 확인했고요. 여기 조금 더 길어져야겠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투샷 좀 이상해 보이죠?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빤스해졌죠. 창문의 반영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 간판은 이렇게 이뻐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사인펜 채색법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오늘 혹시 시간이 안될것 같으면은 지금 다음 시간에 사인펜을 이용한 채색법을 시연을 하겠습니다. 뭐요 작업이든 혹은 다른 작업을 이용해서라도 그래서 정식 팔레트가 없어도 물감 팔레트가 없어도 채색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서 작업하는 데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는 거죠. 저 뒤에 있는 부분은 별채 같이 보이는데 예, 시간이 지금 5분 안에 그릴 수 있으면은 마무리를 할게요. 5분 안에 가자. 확실히 퀵 드로잉, 아까 초반에 했던 퀵 드로잉이 훨씬 더 빠르고 작업이 빨리 끝나죠. 이렇게 좀 꼼꼼하게 작업하려면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업에 시간 좀 있는 친구들은 여유를 갖고 천천히 그려나가고요. 조금 하울링이 생기는 느낌이네요.
지난번에 하울링이 생기는데 그 원인을 못 잡아가지고요. 보니까 지금 타블렛 스피커를 안 꺼놔가지고 계속 하울링이 생겼어. 하울링이 뭐냐면은 여러분 노래방 갔을 때 스피커에다가 마이크 가까이 대면은 막 웅거리죠. 하울링, 늑대가 우는 소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줌 수업, 온라인 수업하면서 초창기에 많이 겪었어요. 그게 왜 생기나 이게 막. 자, 대략 5분 정도 더 진행을 하고 오늘 수업은 선생님 시범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50분까지 그림을 전송해 주면 돼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30분 더 작업이 가능한 거죠. 네, 또 학생 보내줬네요. 지금 바로 답장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이따 들어오면 얘기해 줘야겠다. 선생님은 이 미술 시간에 좀 이렇게 왁자지껄 막 떠들고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막 그런 수업이 좋아요. 선생님 학교에서도 학생들끼리 막 서로 얘기하고 하는 거 크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그 그림에 대한 상의를 하고 좋다. 근데 요즘은 서로 이야기를 못하게 시키니까요. 좀 적막해요,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요. 선생님들 없을 때는 좀 이야기 좀 하면서 야수아람하고 상의도 해가면서 그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서로 좀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근황도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되게 재밌을 텐데. 내가 이 짧은 몇 차례 안 되는 온라인 수업 가지고는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3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요즘은 친구들끼리 밤에 뭐 11시, 뭐 12시 이렇게 해서 저 오늘 줌 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방 만들어서 접속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못 나눈 이야기들을 그때 하지 않을까.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줌은, 딱히 뭐, 회원가입, 개설할 사람, 방 만들 사람은 회원가입만 하면 되고요. 다 무료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3시간 이상 연속으로 하려면은 이제 유료 결제를 해야 되지만은 학생 여러분들끼리 줌을 한다 그러면은 40분씩 끊어가면서 할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못다한 부분들 이야기도 좀 나눠가면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1분만 더 하고, 10분 쉬었다가 3교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림, 수업 시간에 다 소개를 못한 그림들이요. 그것도 이렇게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림 일찍 보내준 친구들, 그림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해서 자꾸 뚝뚝 끊어지죠. 원래 말하면서 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데 집중하랴, 얘기하는 것에 또 신경 쓰랴, 그럼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그림 그리는 게 오랜만입니다. 안 해본 건 아니고 학교에서도 말이 좀 많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선생님 말 너무 많다고 막. 자, 여러분 10분간 쉴게요.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마무리는 선생님 못 하겠고 그림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카톡이 인원이 다 찼었는데 선생님이 늘려놨어요. 자, 마이크는 여기서 오프하고요. 영상은 계속 틀겠습니다.